안녕하십니까. 서버에 있는 선거 데이터가 어떠한지는 우리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후에도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데이터 변경 없이는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지역구 32개 선거구에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가 선거 후 개표 결과에는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 67회에 걸쳐 선거 데이터 불일치 확인 영상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영상을 따라 확인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거소 선상투표 유권자 수 불일치 35개 지역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그 첫 회로 서울시 동대문구를 확인하겠습니다.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는 468명이고 선거 후 개표 결과에 나타난 유권자 수는 466명으로 2명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합니다. 기본현황에서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을 선택하고 투표 구별을 선택합니다. 시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이 지역의 확정된 유권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총 유권자 수는 유권자 수이고 이 중에 거소 투표를 신고한 유권자 수는 460명, 선상 투표 신고한 유권자 수는 8명으로 거소 선상 투표 유권자 수의 합은 46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후 개표 결과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개표에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를 선택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합니다. 시도에서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동대문구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이 지역의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소 선상투표의 유권자 수를 확인하면 466명으로 선거 전 확정된 유권자 수와는 2명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불일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이 왜곡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디지털 전산 조작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암묵적인 동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유수호.net을 검색하여 사이버 광장에 결집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선관위가 21대 총선 데이터를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전환한다면 국민은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